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좀 딥토크 아닌 딥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만난 사람 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온 경우에요. 둘이 이제 친구 관계인 것 같긴 한데 같이 와서 한 사람은 보이스 컨설팅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뮤지컬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보이스를 배우러 오신 분은 전 진짜 선생님 100% 믿고 왔습니다. 저는 진짜 이분이 진짜다. 계속 이리저리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나름 리스트를 추렸어요. 자기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고르겠다고 엄청난 검토 후에 저를 선택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제대로 가르쳐주실 분인 거를 알고 왔습니다. 하는 한 분과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서 그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왔는데도 반신반의 하면서 온 사람이 있고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둘다 대만족을 하고 갔어요. 아, 진짜 이게 될까? 아, 그거 사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정도의 마음을 뒤에서는 먹었대요. 저한테 이제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저 앞에서는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긴 한데. 근데 뭔가 조금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 만날 때그딱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벽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분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에 진짜 와 선생님 이게 되네요 하면서 엄청 흥분해서 갔어요. 제 영상에서 좀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또뭐 빨리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비법들을 좀 숨겼던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봐봐 저거 사기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한 자료고 너무너무 노출시키기엔 아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잘못 이해하면 혼자서 스스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나중에 실제로 만나거나 뭐 온라인 레슨을 했을 때다 풀어주려고 그런 부분을 일부러 노출을 안 시킨 건데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서 제가 또 겪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온라인 레슨 그거 진짜 너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인터넷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약간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자기가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은 괜찮고 남이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그 사람이 했냐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성악을 온라인으로 가르칠 생각을 다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온라인으로 뭐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고 너무 이말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욕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는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더니 어떻게 성악을 온라인 레슨을 한다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신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지. 옛날 방식만 고수하고 자기 생각의 틀에 박혀서 자기가 가능하다라는 걸 정해놓고 자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정해놓은 사람을 무슨 수로 납득을 시키겠어요. 원시인 같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뭐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봤자 받아들이긴커녕 배척하고 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막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딥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과연 온라인 레슨을 시작했을까요? 저는 요청에 의해서 먼저 온라인 레슨을 생각해 본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독일로 떠날 당시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선생님 독일에 가서도 선생님 강의를 동영상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방식으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에이 뭐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애초에 그런 사람들의 니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저랑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날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비단 한국에 계신 분들만 저한테 레슨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유학 나가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이민자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요. 그러면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당연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훨씬 더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또 중간에 영국에 가서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국 사람들이랑도 얽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원해서 시작을 한 거고 저도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라인도 괜찮으니까 저는 현지에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사시는 분들이 유럽이 얼마나 다양한 뭐 유명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 현지인한테 가서 배울 수 있는 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막 다니시고 이탈리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레슨을 막 돈이 있어서 다녀보신 분도 유명하다라는 사람을 다 찾아가서 받아본 분이었는데도 아 저는 선생님한테 온라인으로 배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뭐 현장에서 레슨 받으시려면 받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 많이 만나봤어요 선생님. 근데 제 문제 해결 못 해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노래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악 전공자셨고 막 비행기를 타고 이리저리 다닐 정도로 레슨 받으러 나라를 옮겨 다니실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충분히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굳이 저한테 제가 독일에 있을 당시에 레슨을 받고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도 그분이 저한테 꽤 오랜 시간 동안 레슨을 받으셨거든요. 그게 뭘 증명을 하겠습니까? 남이 원해서 그 니즈를 저는 들어준 것뿐인데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치부하는구나. 아 욕심이 끝도 없다더니 온라인 레슨으로 사람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될 것도 아닌 걸로 레슨을 한다. 성악 레슨이 불가능한데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레슨을 한 번 받고 끝냈어야죠. 아니면 환불 요청을 했었어야죠. 그게 아니라 엄청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레슨을 받고 온라인으로만 장기적으로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가까이 저한테 지금 레슨을 계속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유가 조금 있고 하면은 한 1년에 두세 번씩이라도 가끔씩 서울 놀러 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저한테 들러서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족할 만큼 제가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레슨 한다고 해서 소리가 잘 안 들어가고 뭐 기기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시간차가 생기고 정확하게 들을 수 없고 피아노를 내가 치면 저 사람이 똑같이 들을 수 없고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절대 진행하지 않아요. 저만이 온라인 레슨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온라인 레슨을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래서 자기도 해봤더니 이게 불가능한데 저 사람은 왜 온라인 레슨을 계속하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하면서 좀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런 식의 생각밖에 못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비율 자체가 온라인 레슨과 오프라인 레슨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레슨이 40%면 온라인 레슨이 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원하는 니즈 노래뿐만이 아니라 음성적인 것도 그렇고 다 온라인으로 저랑 같이 만족할 만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냥 일반적인 레슨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예민도를 가지고 엄청난 디테일을 가지고서 레슨을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단순한 사람은 이게 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맞춤 방식만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서 이랬다더라 이 말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본인 스스로가 납득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거랑은 이거 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집스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 레슨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으로서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계속 더 잘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해주고 저 할 만큼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도 그 고집을 못 버린다라는 거는 자기만의 굉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 애쓰고 노력 하는데도 자기가 계속해서 싫다 이거야. 너무너무 나는 이거 계속 고수하고 싶은데 난 이거 버리기 싫은데 나 이거 못 버려 이러면서 계속 안고 있으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못 나아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갈증을 느껴서 중간에 스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절대 볼 수 없어요. 지금도 뭐 김호중 씨도 그렇지만 김호중 씨도 이쪽 얘기가 이렇고 저쪽 얘기가 이렇고 요즘에 난리더라고요. 저는 좀 안 좋은 뉴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좀 안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굳이 그거를 본다고 해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사실은 둘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편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고요. 나쁜 편에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굳이 알아야 되는 사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가서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있나라는 것까지 막 캐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 사람들끼리 그냥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해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여기서 더 큰 루머를 생성시킨다거나 더 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이제 막 공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노출하고서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생각 없이 배려 없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많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희생을 생각을 하지 않고서 뭐 욕심이 끝이 없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이라고 하면 의혹일 수 있는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슨할 때 레슨 비용을 받고 레슨을 하게 될 때 레슨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00만 원을 받아요. 사실 저도 그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그만큼 커리큘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 게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적은 돈을 받지만 그 돈도 아,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뭐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그거를 말을 하는 건가요? 근데 진짜 수용력이 좋은 사람들 저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걸 또 잘 납득하고 고치고 변화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밖에 레슨비를 드릴 수 없어서 정말 더 드리고 싶고 된다면 진짜 뭐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근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대려 제 레슨비에 대해서 제 레슨하는 내용에 비해 너무 현저히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통 성악 레슨은 이 정도 아닌가요?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보통 보이스 컨설팅 이 정도 비용 아닌가요? 선생님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저의 내공과 노하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편성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다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차만별의 케바케가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경력과 경험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 경력만 보려고 하잖아요. 프로필만 보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펙이 전혀 남들에 비해서 꿀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보편적인 그런 남들이 다 밟아가는 코스대로의 그 경력보다는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굉장히 좀 이색적인 이력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게 그 경력에서도 사실 묻어나는 거지만 제가 살면서 경험한 그 수치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경험 수치와 그걸로 인해서 쌓인 다양한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페이퍼로 뭐 글자로 이력을 쓰듯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이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얘기다. 저 사람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린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 과연 저 사람한테 가서 배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더라 이거예요. 선생과 제자 사이도 이렇게 만나지지만 이 교류 관계에서도 서로 수준이 맞아야지 같이 가더라는 거를 저는 제가 배우는 선생님들과도 어렸을 때 많이 느껴봤던 거고요. 지금도 제자들과 소통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교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교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신적인 수치가 서로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이해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수준 차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자기가 의뢰 짐작해서 불가능한 것을 사기처럼 하는구나 저 사람은 사기처럼 된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분도 나쁘고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뭐 제 개인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걸로 사회 문제가 되고 뭐 기업 간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까지 사실 이런 게다 뭉쳐지고 확대돼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뇌를 그렇게밖에 못 써먹고 사는구나. 그럴 거면 뇌를 왜 타고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의 경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진짜 내 수준을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집중을 하고 산 사람인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재밌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인데, 5분 만에 고음을 뚫어준다? 뭐 10분 만에 그 순간, 만난 순간에 막 고음을 빵빵 내게 해준다? 에이, 안될 거야. 근데 직접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것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지. 경험을 안 해보고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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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수치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분들을 다 그날에 맛을 보여준단 말이죠.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이거를 분명히 보여줘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 또한 얼마만큼 경지에 도달한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또 자기 상태를 모르고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구분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만큼의 소리를 내기까지 자기가 딴데 가서 배웠으면 아니면 정말 이상한 데 가서 배우거나 그냥 보편적인 데 가서 배웠으면은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근데 진짜 그 시간에 저를 만난 날에 그렇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이상적인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나 자기 노래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늘었는지조차 잘 몰라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참 나중을 봤을 때큰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늘었다, 그리고 아, 이 소리가 진짜 쉽게 날수 없는 소리인데, 자기가 진짜 아예 못 내봤던 소리인데, 났을 때의 그 고마움이라든지 스스로 충격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가르치는 부분에서 감수해야 되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시간을 다 쪼개고 쪼개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앉아서 대충 뭐 하고 피아노 치면서 불러보세요. 이렇게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은 제가 무조건 건강한 소리만 추구한다. 그래서 발성적인 부분이 깨끗하고 항상 좋은 것만 추구한다. 건강한 거. 이런 뭐 웰빙 방식만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발성은 건강한 발성이 당연히 좋죠. 왜냐면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목소리를 평생 써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한 베이스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 추구하는 바가 너무 커요.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러니까 노래에서는 이게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멋있고 스타일리쉬하고 진짜 그 노래에서 묻어나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타일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곧은 소리만 절대 절대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를 통해서 개발이 된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멋스럽고 스타일리시해진 부분들이 도드라져요. 이것도 역시나 저한테 레슨을 받으신 분들이 아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발성이 고정적으로 좀 좋아지는, 자꾸 소비를 해도 목이 금방 쉬지 않고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로 가려면 먼저는 건강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재활을 하고 나서 뭐또 멋있는 스타일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단계를 또못 버티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멈출 게 아니라 스타일을 잡는 부분까지 분명하게 갈 것이다. 라고 초반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멋부릴 줄 알고, 노래에서도 멋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멋부리는 게 과하거나 뭐 가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자기 안에 멋을 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짜로 하는 거는 또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뭐 역겨울 때도 있고, 그래서 자꾸 자기 안에 있는 멋을 찾고 꺼내고 그걸 내추럴하게 쓸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인 건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무대를 못 보는 게뭐 일부러 막 눈빛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걸 너무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자기 안에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보통의 아이돌들은 다 그게 인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무대를 웬만하면 안 봐요. 근데
그래도 제가 몇명 좋아하는 그 무대 퍼포먼스가 좋은 아이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돌 무대는 그래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되는 아이돌들은 딱 그게 있어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멋스러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추구를 같이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루두루 다양한 저에 대한, 저의 레슨에 대한 의혹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 걸 또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백날 첫날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에휴 뭐 모르니까 저러지 이러면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이 의혹들이 더 커지고 어디 가서 또 막 손으로 장난질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또 제 입장을, 제 입을 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끼리끼리 다 뭉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까요? 너무너무 저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어서 그런지 저는 억울함이라는 그 감정을 겪을 일들이 너무너무 살면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잘 읽는 편이고 공감을 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어느 누군가에게도 그런 모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약간 법정에 서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 봤는데 좀 그런 거랑 오버랩 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입을 열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겠지만 내 얘기를 듣고서 알게 될 사람이라도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의 경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부터가 겸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막 계속 입으로 틱틱거리고 아 뭐 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저런 건 아니야? 저런 건 불가능해 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서 뭐 여러 가지 오해 소지나 본인만의 생각이 있었다면 제 얘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면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또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말하길 또 바라는 그 태도를 한 번 더 저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